클린샷의 김지윤 선수는 아주 꽃미남에 네. 아유 농구를 계속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사전 인터뷰를 좀 했는데 네. 아버님이 미국인이고 네. 네, 어머님이 한국인이라 혼혈이라네요. 아, 그래서 저렇게 이목구비가 뚜렷. 네, 저는 할리우드 배우가 온 줄 알아가지고. 네. 드리블 네. 돌파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1라운드 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악수를 하면서 페어플레이 정신을 다짐하고 있는 양 팀의 선수들. 네, 그 선수와 요 모션 스포츠 T에는 김진석 선수가 네. 네, 굉장히 지금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션 스포츠 T의 성공으로 경기 시작됐습니다. 9점 백보드마크 들어가지 않았고 수비버크 나갔습니다. 김지훈 선수 같은 경우는 신장이 168cm로 물론 네. 아직까지 고등학생이라 더 잘할 수 있는 더 잘할 수 있겠지만 네. 그 좀 단신에 속하는 신장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저런 단신에 속하는 신장으로도 농구를 잘할 수 있는 비법이 있다면 위원님 하나 팁 하나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뭐 작든 크든 자기 장점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네. 자기 장점에서 기술 연마를 많은 노력을 해서 네. 그걸 자기 걸로 만든다면 네. 작든 크든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지훈 선수를 봐도 네. 드리블 돌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네. 앞전 시합에서 슛을 많이 던지더라고요. 예. 네, 근데 안 좋은 걸 자꾸 하네요. 잘하는 거 3개하고 못하는 걸 한 개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 3개하고 잘하는 걸 아끼나 봅니다. 김지훈 선수 드리블 돌파 중에 공을 빼앗겼습니다. 모션 스포츠 골 밑에서 클린샷이 공 따냈습니다. 네. 부산 클럽으로 보면 모션 스포츠와 클린샷이 네. 거의 뭐 아주 명문팀입니다. 네. 자존심 대결도 오늘 볼만합니다. 근데 모션 스포츠의 형제 모션 스포츠 지금 네. 하고 있는 경기팀 T 말고 형제팀이라고 불리는 5도 팀이 있는데 그 5와 T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 모션 스포츠 김동현 원장이 네. 농구를 아주 좋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구 이렇게 활성화를 위해서 네. 많은 제자들을 참가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션 스포츠는 써야 되는데 네. 네, 거기서 뭐 O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T도 어떤 의미가 있고 네네. 뭐 1군, 2군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네. 팀에 맞는 선수들끼리 그냥 팀을 하나 짜준 듯한 그런 네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모션 스포츠 공격 아 나이슛입니다. 아, 정말 굉장한 예. 돌파의 슛이 나왔습니다. 아우 굉장하네요. 네. 마치 부산의 뭐 농구 연고정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엄청난 라이벌즈입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죠. 클린샷 반격에 기대합니다. 이야 정말 이런 플레이 프로에서나 볼 수 있는 플레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블락샷! 엄청납니다. 네 최대한의 블락샷! 그리고 골 밑에서 득점까지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바스켓 카운트! 무슨 뭐 결승전 같네요. 네, 원맨슛을 보이고 있는 최대한. 광주도 함성 소리가 엄청납니다. 그렇습니다. 네. 경기 재밌네요. 네. 스코어는 4대0인데. 네 그렇습니다. 최대한. 네. 엄청난 파리채 블록킹 이후에 바스켓 카운트 아쉽게 뭐 자유투까지 성공시키지 못했지만 네네. 뭐 100점짜리 플레이를 해놨던 최대환이었습니다. 네. 김지훈 포기하면 네. 안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샤클락이었죠. 네. 김지훈 선수가 좀 잘해줘야 되는데 네. 네. 다시 한번 득점 성공하는 모션 스포츠 T 스코어 5대0입니다. 아직까지 클린샷 경기 시간 3분 20여 초가 지났는데 네. 득점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빨리 득점이 터져야 선수들의 사기도 올라갈 텐데 말이죠. 네. 공하정 선수가 클린샷에 예선전에는 경기를 아주 매끄럽게 진행을 했는데 네. 지금 공도 잘 못 잡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네. 원사이드하게 모션 스포츠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네. 기울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 한 방이 필요한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몸싸움이 안 되니까 네. 어떻게 주눅이 들은 것 같습니다. 센터 싸움에서 공화정 선수와 최대한 선수의 싸움인데 현재까지는 최대한 선수의 판정승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네. 저기 최대한 선수는 뭐 인상이 아주 무서워요. 길거리에서 보면 뭐 반말도 못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에 두 점. 아, 네,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모션 스포츠가 아주 뭐 오늘 날이네요, 날. 그렇습니다. 네, 팝콘 터집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션 스포츠. 1라운드 때와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비빔밥에게 패배했던 오션 스포츠 팀이었거든요. 네네. 2라운드 들어서 정말 다른 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김지윤 선수가 이 자유투를 넣고 네. 분위기 좀 탔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지만 아쉽게 성공시키지 못하네요. 쉬운 걸 못 넣고 네. 네, 자꾸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경기가 어려워지네요. 좀 자신감이 붙었어요, 모션 스포츠 선수. 네, 수비를 압박 잘하네요. 네. 네, 이번에도 득점 성공, 스코어 네. 9대0입니다. 공화정 선수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2점! 공화정 선수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급한 모습의 클린샷 선수들. 네, 첫 번째 득점 성공하는 클린샷 공화정 선수죠. 김수보 선수입니다. 아, 김수보 선수군요. 예, 김수보. 최대한 돌면서 레어블이 나왔고요.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5분. 네. 해볼 반격의 기회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5분 동안 모션 스포츠가 9점을 넣었으니까 이제 남은 5분 동안 클린샷이 반격을 하면은 그 경기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아, 좋은 패스요. 네. 이런 걸 넣어줘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골 밑에서 네. 좀 실패했습니다. 다시 한번 블락샷! 아우, 블락. 아유. 공화정 선수가 이건 블락으로 멘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끝나면 뭐 네.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본인도. 그렇습니다. 모션의 공격. 나이스 블락. 어, 연타로 두 번을 해버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공화정 선수가 능력이 있는 선수인데 네. 네, 지금 좀 멘탈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 딱 블락을 하려고 쫓아가는 타이밍을 안 해요. 네. 네. 자유투가 주어지겠습니다. 네. 모션 스포츠의 자유투 조원찬 선수죠. 조원찬의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마운드 따내는 클린샷 김지훈. 아우, 나이스 패스. 아주 좋습니다. 아, 근데 이건 좀 넣어줘야. 네. 아우, 김지훈 선수가 뭐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네. 나이스 패스를 했는데 가드다운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줬죠. 네네. 마치 예전에 제이슨 키드를 보고 뉴욕 매치였나요? 뉴욕 매치. 네. 저 좀 정확하게 아, 기억이 나지 않는데. 2000년대 초반 NBA 뉴욕은 아니고 저기 뉴저지 매치. 아, 네. 네네네네. 죄송합니다. 저도 헷갈렸네요. 죄송합니다. 네, 양팀 작전 타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스코어는 9대2로 네. 모션 스포츠 쪽으로 좀 많이 기운 듯한 모습인데 그리고 네네. 클린샷 선수들이 네. 작전 타임에 좀 대화 좀 나누고 힘을 모으고 나온다면은 네.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저 캐스트는 돌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중국어로 힘내가 뭡니까? 짜요입니까? 짜요입니다. 짜요. 짜요? 짜요. 네, 짜요. 짜요. 사랑에는 뭡니까? 와인이. 와인이? 네. 아, 제가 다 아는 거네. 네. 백스코 광장에서 펼쳐지는 3x3 부산대회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보러 와주셨고요. 지금 현재 19세 이하부 클린샷과 모션 스포츠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김준희 선수 빠른 돌파. 네. 두 점 올라갔고요. 하지만 에어볼이네요.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 때는 네네.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네. 먼 거리에서 슛을 좀 하지 않는 게 더 좋을 텐데 말이죠. 네, 와, 그렇습니다. 모션 스포츠. 아이고, 나이스 돌파. 돌아가. 지금 리버스 레이업인가요? 360도 회전 슛을 많이 쏩니다. 네. 오늘 대회를 와보니까. 네. 네, 저는 슛은 뭐 개인적으로 뭐 이름 없는 슛입니다. 네. 이름을 지금 한번 붙여준다면 회오리 슛이라고요. 회전 회오리 슛 아까 제가 밑에 풍선도 네 밑에 피광동기 네 벌써 네. 나갔습니다. 아, 이 경기가 이렇게 확빙의 경기가 될 줄 알았는데 네. 좀 솜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는 그런 말이 생각이 나네요. 네, 정확한 표현 네. 감사합니다. 클리션. 아, 지금은 바스켓 카운트입니다. 네, 이번 기회로 또 충분히 시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마스크 컷 아주 좋은 플레이 보여줬던 클린샷. 네네. 1대1로 공수전을 빨리 하고 네, 디펜스를 좀 더 네. 강하게 해서 예, 시간 타임을 많이 줄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역습을 할 수 있을 에, 타이밍이 좋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냈고 네. 그대로 공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스코어는 9대3 트리플 스코어고 시간도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만 네. 좀 분위기를 좀 끌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수보 선수가 조금만 더 정신을 집중을 한다면 뭐 네. 아주 좋은 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데 네. 김지현 선수가 아까 또 계속 말을 했지만 심판이 입술이 부르지 않으면 어떤 제스처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공을 상황이죠. 네네, 공을 키핑하는 게 우선인데 네. 네. 그걸 생각을 항상 해야 됩니다. 네,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고전 스포츠 아우 또 물러가겠습니다. 네. 예. 공화정 선수 물러간 3개를 했네요. 네. 원결에서 던져봅니다. 공화정 공격 리바운드 잡아냈습니다. 네, 이번에 들어가야 되는데 탑에서 짧네요. 2점 짧습니다. 어이구 오션 스포츠 2점 슛 승부를 계속하고 있는 양팀 하지만 오션 스포츠가 오션 스포츠의 최대한이 득점을 성공하면서 최대한 선수는 13이네요. 뭐 서서 슛을 쏘네요.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옛날에 전희철 SK 나이츠 코치 네. 전희철 코치님이 슛을 서서 쐈죠. 그렇군요. 네, 백보드를 맞추면서 45도에서 와 네 멋진 슈팅 10대4 최대환 스크린 걸어주고 공화정 선수가 네. 발전 가능성은 많은데 좀 어떤 파이팅이 없네요. 네, 그것만 갖춘다면 네. 뭐 여기서 드래프트라면 1번으로 뽑고 싶은 선수입니다. 최대한의 득점 성공. 멋진 플레이의 모션 스포츠입니다. 11대4 지금 조금 에어볼입니다. 네, 약자의 마음으로 클린샷을 응원하듯이 중계를 조금은 했었는데 네, 편파 중계를 했습니다. 편파 중계까지는 아니지만 모션 스포츠가 워낙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네 그렇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저 모션 스포츠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네. 선수들이 좀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더블팀 사이에서 우측에서 두 점 짧습니다. 볼 밑에서 실패. 와서 바로 슈팅. 다시 트리플 스코어로 벌려놓은 모션 스포츠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경기는 좀 많이 기울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남은 시간은 30여 초. 모션 스포츠 다시 한번 득점 성공. 모든 선수들이 고르게 득점을 성공하고 있는 모션 스포츠 네. 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차전에서는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션 스포츠. 아까 전에 공화정 선수를 뭐 드래프트가 있다면 이 순위로 뽑고 싶다고 하는데 네네. 말씀하셨는데 예예. 최대한 선수는 어떤가요? 최대한 선수는 뭐 각 팀에 어떤 팀에 가냐 중요한데 저 같은 스타일은 저렇게 몸이 좋은 네. 길고 몸 좋은 선수를 선호하는 스타일이라요. 네. 네. 현님은 또 야구 농구 네. 이기 때문에 예. 네. 많은 모션 스포츠의 관계자분들, 관중 팬분들이 찾아오셨는데 맞습니다. 네. 스코어가 많이 감성 소리가 엄청나네요. 그렇습니다. 네. 스코어가 14대4 이렇게 경기가 끝났습니다. 네. 19세 이하